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2회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급 툴 활용 문제를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Ctrl N을 눌러서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JPG 파일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400, 세로는 500 픽셀로 만드시고요. 리솔루션 72인치당 픽셀,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 만들었다면은 우선 창을 분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픽셀로 눈금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눈금자에서부터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100단위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저장해야 되는 폴더 그쪽에 저장해놔도 되고요.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파일 이름은 1이라고 그냥 저장을 해놓을게요. 자, 이 파일에서 처음 작업을 해야 되는 거, 그림 효과에서 1번 있죠? 1급-1.jpg 파일. 여러분 브록CD에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거기에서 파일을 설치한 폴더에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자, 1급-1 파일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빈 곳에 가져다 놓으면 자동으로 포토샵에서 열리게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레이어 패널의 백그라운드 위에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이 레이어 패널이 안 보인다면은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거나 F7키를 누르면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필터 효과로 페인트 덥스라는 거, 페인트 바르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페인트 덥스를 선택을 해서 바로 OK를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로 그림 효과에서 세이브 패스 하는 거 있죠? 책 모양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요. 도구 툴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이펜툴 선택을 하시면 되고, 위에서는 현재 지금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 놓은 상태로 선택을 하고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타일은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빨간색 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논, 아무것도 지정이 안된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색상은 다른 지시가 없죠. 그러니까 색상은 임의 색상으로 하면 되는데요. 저희 그냥 색깔이 어두운 색이니까 좀잘 보이게 흰색으로 F6 글자로 된게 흰색이거든요. 이걸 선택하도록 할게요. 펜 툴로 패스를 만들거나 모양을 만들 때는 눈금자를 보고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클릭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위치로 가서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출력 형태 보면은 한225 정도 세로로 내려와서 그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럼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 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책 중앙 정도쯤으로 와야 되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 휘어진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이 여기서 지금 클릭을 하고 이렇게 좌우로 선이 만들어졌는데요. Alt키를 누르고 방금 클릭했던 점을 다시 클릭 한번 해주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안정해진 상태로 방금 앞에 나와 있던 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책장 휘어진 부분을 이렇게 또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역시 Alt키로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은 앞에 나가 있는 선 없어지고 뒤에 곡선을 만들어 준 선만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요. 자, 올라가실 때 Shift 누르고 그냥 클릭을 하시면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그 위치에 클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 곡선이 되어지는 부분에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 있는 거는 위로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Alt 누르고 점을 클릭을 해주면은
앞에 부분 선이 없어져요.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가서 패스 모양을 완전히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실 때도 역시 똑같이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마우스 드래그한 상태로 쭉 움직여서 마우스를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죠. 이제 만들어진 이 모양을 패스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쉐이프 1이라고 레이어 패널에 보이는데 패스 패널에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 패스 패널이 저는 바로 나타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윈도우에서 역시 패스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이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름 써 있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이름으로 지정을 하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아무 이빈 공간 있죠? 패스 영역에서 빈 공간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방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선 표시가 없어지고 선택이 안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레이어 패널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제일 위에 쉐이프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회전할 수 있고 크기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키고 크기도 조절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춰주시면 돼요. 배치가 완료됐다면 엔터키를 누르면 컨트롤 T로 작업하던 게 종료가 되죠. 이제 그림 효과 3번에 있는 마스크를 지정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파일을 1급-2.jpg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왔다면은 다시 이 파일에서 저희가 사용할 부분은 문서 전체이기 때문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창 닫아주시고 바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 조절이랑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로 작업하는 것보다 마스크를 지정한 다음에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에서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 경계선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지금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쉐이프 1에 해당되는 곳에만 방금 레이어 2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T를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Shift 눌러 상태로 크기를 조절을 해서 지금 교재에 보여지는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그 모양처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완료가 됐다면 역시 엔터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하는 거를 종료를 시켜주면 되겠죠. 조금만 더 키워주고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종료를 할게요. 이제 마스크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모양은 레이어 2의 이 네모난 모양이 아니고 쉐이프 1에 만들어진 그책 모양을 저희가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쉐이프 2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후에 밑으로 가서 FX라는 글자 있죠? 그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스트로크는 3 픽셀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필 타입 컬러에서 컬러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을 지정을 해주는데 바로 여기서 지정이 아니고 스트로크에 보시면 그라디언트를 지정하라고 해서 색깔 세 가지가 지시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 타입은 컬러가 아닌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라디언트에서 이 색깔 돼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세 가지 색으로 바꿀 거거든요. 자, 어느 게돼 있든 상관없어요.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제일 왼쪽에 거에는 첫 번째 색상을 지정을 해주세요. 두 개의 글자씩 끊어서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다고 그랬죠? FF62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세 번째에 있는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세요. FF62021이라고 하시고, 가운데, 여기 마우스로 좀만 밑으로 가시면은 클릭을 하시면 50% 위치에 만들어졌죠. 여기 다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입력 안 했던 색상 있죠? FF00 이런 값을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색상이 첫 번째 지정한 거에서 가운데 색깔, 세 번째 색깔로 서서히 변하는 그런 그라디언트를 저희가 지정을 한 거예요. 다음으로 베블 앤 엠보스 있죠? 이걸 선택을 하시고 다른 짓이 없으니까 다른 거 조절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웃
워터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하시고 세 가지 선택이 된 거죠. 오케이를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그림 효과에서 네 번째 1급 다시 3.jpg 파일을 불러올 거거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오고, 자, 이렇게 띄워놓은 다음에 배경색만 선택해서 반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직원드 툴로 선택, 그리고 터럴런스 32, 그 다음에 뒤에 안티알리어스하고 컨티구어스는 체크된 상태로 배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셀렉트 인버스를 하게 되면 신발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어요. 컨트롤 C로 복사, 창 닫아버리고, 자,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지금 바로 했더니 여기 아까 Alt로 클릭한 상태인 것처럼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버렸죠? 마우스로 그냥 끌어다 위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서 Alt 다시 클릭을 해줘 버리면 레이어 3은 마스크가 안된 상태로 돌아오죠. 자, 이 상태에서 신발을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크기랑 방향 모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컨트롤 T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호리존탈이 있어요. 가로로 뒤집기거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나타나야 될 위치에 보여지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 조절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는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뷰에서 스냅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으면 마우스로 움직였을 때이 가이드라인에 탁탁 물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이 싫다면 뷰에서 스냅을 체크를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물리는 느낌 상태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스냅을 체크한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크기 위치 조절하셨다면 엔터키 눌러 컨트롤 T를 종료시켜야 되겠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제일 아래쪽에서 FX 클릭을 해주시고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시면 신발에도 옅은 테두리가 보여지게 되죠.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1번에 5번 쉐이프 툴을 가지고 흩뿌림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왼쪽 도구에서 알파벳 T 글자 아래에 있는 도구 깊게 클릭을 하시면은 커스텀 쉐이프 툴이라는 게 보여지죠?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에서는 모양 만들 거니까요. 모양 첫 번째 거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바꿀 거예요. 이번 모양은 보시면은 여기에서 오브젝트라는 곳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서 밑쪽에 가서 볼게요. 밑에 가면은 여기에 흩뿌린 모양에 해당되는 스플래터가 모양이 있어요. 그럼 클릭을 해주시고 적당한 위치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그러면 원하는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죠. 자, 만들었다면 위에 옵션에서 다시 보시면서 스타일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색상에 대한 지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색상에 대한 지시가 아직은 없죠.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자, 이 컨트롤 그냥 바로 T를 할게요.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위치 정확하게 좀 맞춰주셔야 되겠죠. 위치와 크기 맞췄다면 엔터 해서 컨트롤 T 종료를 해주시고요. 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아래 FX를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펙트럼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이 색상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몇 가지 지금 그 모양이 나오는데 세 번째 블랙 앤 화이트라는 거 많이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 말고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서 이렇게 보면은 크롬, 그 다음에 스펙트럼,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 스펙트럼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프리셋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거 안에 삼각형 표시 있는 거에서 클릭해서 리셋 그라디언트를 하고 OK를 하시면 색상이 저와 같이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나올 거예요. 스펙트럼 선택을 하시고 다른 지시 없죠. 그냥 OK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앵글은 이 모양의 색상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절할 때마다 색상이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30 정도 각도를 지정을 하면 출력 형태하고 같은 붉은색이 있고 이런 색상 순서대로 색깔 다른 색깔 보이죠? 이 색깔이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할수 있을 거예요. 다음 지시 사항인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대로 지시를 이어서 보면은 나뭇잎 모양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그대로 쉐이프에서 나뭇잎이니까 네이처 자연 쪽으로 가볼게요. OK를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나뭇잎 리프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거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나뭇잎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위에 옵션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거, 스펙트럼 되어 있는데요. 없음으로 확인을 해주시고, 색상 지정하는 거 확인해 보세요. 색상 두 가지 색상이 있죠? 저희는 뒤에 있는 색상 나뭇잎부터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32FF00 이렇게 입력을 하고 OK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은 우선 무시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뭇잎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만들면 되니까요. 바로 쉐이프 3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새로 카피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더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아니면은 화살표 키로 살짝 이동을 먼저 시켜줘 보세요.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 다시 선택을 하셔서 위에서 옵션의 컬러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레이어 팬을 바로 여기에서요. 색상 보이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32FF00이라는 거를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깔인 32C300으로 바꿔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레이어 3하고 레이어 3 카피 이 레이어 각각을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T를 누르신 다음에 그 회전을 시켜야 된다면 회전을 시켜주시고 크기 조절해야 된다면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두개 나뭇잎 크기와 위치 조절을 완료를 하셨다면 다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해 놓으시고요.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이제 문자 효과죠. 문자 효과 커스텀 쉐이프 툴 바로 위에 있는 T에서 허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거는 가로로 글자를 쓸수 있는 문자 도구거든요. 자, 문자가 나타날 위치 어디에다 먼저 처음 글자를 입력하든 상관없어요. 클릭을 해 주시고요. 클릭해서 먼저 지시되어 있는 글꼴부터 지정을 해주세요. 타입 뉴 로만이라는 영문 글꼴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선택을 타입 뉴 로만 선택을 해주시고 레귤러에서 다른 지시 있죠? 볼드라는 거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볼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48포인트로 선택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상이 두 가지가 있고 폰트도 36포인트라고 하나가 더 있죠? 우선은 첫 번째 지정된 것들로만 할게요. 그래서 48포인트 했죠? 그 다음에 색상도 첫 번째 색상인 모두 F로 써 있는 흰 색깔로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my하고 다음 줄에 memories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렬이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만약에 오른쪽 정렬되어 있다면 마우스로 글자 모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나 왼쪽 정렬이면 가운데 정렬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두 줄이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 레이어 4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FX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아우터 글로우로 외부 광선이라는 거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스트로크는 크기가 1픽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은 이번엔 그라디언트 말고 그냥 컬러죠. 컬러에서 그대로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C0, 그 다음에 9A00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OK, 그 다음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가 지금 아까 48포인트에 흰색으로만 했는데요. my라는 글자가 더 크죠. 그 다음에 memories라는 글자가 더 작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모두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해준 다음에 이거는 36포인트로 36
위에 입력했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면 글자가 작아지죠. 그리고 색상도 바꿔야 되겠죠? 화이트 색상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FF, F1, 00 이렇게 색상을 해주고 OK를 해주면 색상이 바뀐 거 확인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제 지시는 없지만 출력 형태를 보면은 글자가 밑으로 살짝 부채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옵션에서 보시면은 T라고 써 있는데 크리에이트 워프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스타일에서 현재 아무것도 지정이 안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아크의 로어가 있고 어퍼가 있죠. 여기에서 아크의 로어라는 걸 선택을 해주면 밑에만 이렇게 볼록하게 바뀌고 위에는 그대로 있는 글자 출력 형태가 같은 모양이 되죠. 이 상태로 지정을 해주시고 자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죠. 그래서 밴드는 한20 정도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그러면 작업이 끝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파일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파일 저장은 먼저 임시 파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Save As를 해서 이제 제출할 파일 저장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포맷 형식은 먼저 지시가 JPG부터 지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JPG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파일 이름 지정해 줘야 되죠? 자, 1번 파일인데 무슨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수험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번호는 10자리거든요. 여러분들 수험번호 있다면 수험번호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형태대로 그 파일 이름을 규칙을 정해서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 그 다음 이름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지정하고 문제 번호 1번에서 JPG 파일로 저장을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이미지 옵션에서 퀄리티, 이미지의 화질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12가 최대 해상도인데요. 파일이 좀 크다고 보여지죠? 372로 보이는데. 한8 정도로 낮춰서 저장을 하면 147KB 정도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이 정도에서 OK에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럼 원본 크기로 JPG 저장했죠? 이번에는 이미지 파일 40에 50이라고 크기를 팍 줄인 그 크기로 저장할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40에 50으로. 자, 위하고 위드하고 헤이트하고 같이 바뀌었죠? 이 경우는 밑에 두 개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는 체크 안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50까지 바뀐 거 확인했다면은 OK를 눌러주시면 크기가 많이 작아져 보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미지 사이즈 하기 전에 그리고 JPG 파일 저장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JPG 할때 바로 이 상태로 저장하면 가이드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본 파일은 그러니까 1.PST 파일은 가이드라인 있는 상태로 놔두고요. 제출용 파일을 저장할 때는 항상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없애버리고 저장을 하세요. 그래서 Save As에서 파일 JPG를 먼저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해서 40에 50으로 바꿔서 사이즈 줄었죠? 이 파일은 그대로 Save As 눌러서 제출할 PSD 파일로 저장을 해요. 근데 파일 이름 규칙 똑같이 하는데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포맷에서 JPG를 선택을 하면 아까 저장한 파일 이름 있죠? 이 상태에서 포맷만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PSD라는 포토샵 파일로 해서 그대로 하면 자동으로 파일 이름에 .psd로 바뀌었죠? 이 상태로 그대로 그냥 저장을 OK를 해서 저장을 해버리면 돼요. 이거 닫고 다음 문제 하면 되는데요. 문제 하기 전에 이거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사진 편집 응용을 할 거예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파일을 만들 수 있잖아요. 위드에서는 역시 400, 그 다음에 헤이트에서는 500을 지정하시고 바로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 하셔서 창을 분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각각 가로 세로에 맞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럼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메뉴로 이번엔 임시 파일 2번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저장 그대로 하시면 파일 이름 이렇게 보여지죠. 그림 효과로 지정해야 되는 첫 번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4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시고요. 다음 창을 분리한 다음에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하면은 모두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까지 됐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이 보이고 있죠. 필터에서 드라이브러쉬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필터 메뉴, 그 다음에 아티스틱에서 드라이 브러쉬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바로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림 효과처럼 만들어지죠. 다음으로 파일을 불러올 거는 1급-O 파일이죠. 자, 이 파일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터널런스 32 상태에서 바깥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배경 지금 검은색 선택 안된 부분 있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다 모두 선택돼 있죠? 그러면 쉬프트에서 여기 살짝 다른 부분 선택이 돼 있네요. 쉬프트에서 클릭해서 하시면 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마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셀렉트 인버스로 물고기만 선택을 한 상태예요. 컨트롤 C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창을 닫아 버리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를 눌러 주시고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도 조정해야 되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위치만 여러분이 맞춰서 눈금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1급-5의 레이어 스타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 밑에서 FX, 그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OK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혼합 모드 컬러 번하고 오파시티 지정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위에 보시면은 색상 보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보라색 계열로 색상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라는 가운데 동그란 문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Hue Saturation을 실행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 패널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컬러라이즈라는 거 체크를 먼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색상을 좀더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색조는 한277 정도 보라색에 가까운 그 색상의 위치로 가서 마우스를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색깔이 진하게 아니면은 옅게 그런 거를 지정하는 그 채도거든요. 지금 25로 되어 있는데요. 한두배 정도가 되는 50 정도로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진한 보라색 효과가 나타났죠. 그럼 이제 어저스먼트 패널은 필요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클릭해 준 다음에 제일 아래 가서 클로즈 탭 그룹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닫혔죠. 이제 레이어 2 패널 다시 오른쪽 빈 공간 눌러서 열어주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1 패널이 만들어진 거 확인되죠. 그리고 저희 지시 보시면은 보라색 계열로 물고기만 나와야 되니까요. 레이어 2 패널과 이휴 세츄레이션 1 패널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물고기만 보라색 계열로 보정된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시 다시 한번 또 보시면 1급-5.jpg 파일에 여기에 아까 지정한 레이어 스타일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혼합 모드 지정과 불투명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여기 레이어 2 선택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위에 노말 써 있죠? 이거 클릭을 해 주시고 컬러 번으로 고쳐 주세요. 그리고 옆에 오파시티는 70%로 고쳐 주시고 엔터 키를 입력을 해 주세요. 이제 다음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6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이 파일은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 다른 툴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번에는 이 폴리고날 라쏘 툴이라는 다각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냥 클릭해서 이창 틀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두 선택했다면 선택이 완료됐죠.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바로 컨트롤 V를 하시는데 저희 지금 레이어 2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은 그 위에 휴 세츄레이션 1이 클리핑 마스크 되어 있죠. 똑같이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에 휴 세츄레이션 1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레이어 1 패널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위쪽에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보면은 저희가 물고기보다 위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레이어 1 이걸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했다면은 레이어 3이라고 바로 레이어 1
레이어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물고기 모양 뒤쪽에 보여지도록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레이어 3 패널을 밑에서 FX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지정된 거 클릭해서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Ctrl T 눌러서 크기 위치 조정해주세요. 다음 작업을 위해서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제일 위쪽에 있는 Hue Saturation 1 패널을 선택해 놓고요. GC 보시면은 모양 도구로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왼쪽에 도구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저희 모양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쉐이프에서 모양 찾아야 되겠죠? 달 모양이니까 네이처 자연 쪽에 관련된 모양을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달 모양이 이쪽에 있죠?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스타일 지정돼 있는데 스타일은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지정돼 있죠? 색상 값 그대로 지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은 FX 눌러주시고 베브렌 엠보스 지정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정을 해주세요. 조정이 끝났다면 엔터 키나 이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Ctrl T가 종료가 되죠. 그러면 다음 모양 만들 게 물고기 모양이죠. 물고기 모양을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물고기는 애니멀즈겠죠. OK 눌러주시고 해당 물고기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스타일 지정돼 있죠? 스타일 먼저 없애주세요. 그리고 컬러 쪽에 가서 여기에 F로 모두 입력을 해주시면 흰색이 나타나죠? OK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를 또 지정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신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눈금 보고 맞춰주시고요. 조절한 후에는 엔터를 눌러야 Ctrl T가 종료가 되죠? 이제 문자 효과 작업을 할 거예요. 문자 효과는 위에 보시면 T라는 거 있죠? 이 문자 도구를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해서 보시면 호리존탈 타입 툴과 버티컬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로로 글자 입력할 거기 때문에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자가 나타날 위치, 비슷한 위치에 클릭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럼 커서 깜빡이고 있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4라고 우선 이 T라고 써있는 문자 그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위에서 지정된 걸로 지정을 해주세요. 에이리얼 글꼴 선택, 볼드 선택, 글자는 36포인트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논이 선택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샤프나 크리스비나 이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그냥 왼쪽 정렬해 주시고 글자 색은 지시된 색상 값이 두 개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색상으로 그냥 선택을 해 주시고 첫 번째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나이트 판타시에서 이두 번째 글자 색상 지정돼 있죠. 이걸 두 번째 단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F6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색상이 두개 단어가 다르게 바뀌어져 보이겠죠. 그럼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T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나이트 판타시라고 다시 이 이름이 바뀌면서 보여지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거예요. 스트로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선택. 사이즈는 3픽셀이죠? 그대로 3으로 놔두고요. 색상 입력해야 되죠? 컬러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바로 입력.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정된 게 드롭 섀도우죠. 클릭해주시고 OK 해주시면 여기 레이어 패널에 이펙트라고 지정된 거 확인되죠. 이제 글자가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죠. 위에서 와플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스타일에서는 이 앞에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엔 라이즈 선택하시면 위로 상승되는 효과 나타나겠죠. 밴드는 50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제 이동 툴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는 36포인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T는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마우스하고 화살표키로 드래그하거나 화살표키 눌러서 움직여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위치 조절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파일 저장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대로 이번 파일 저장해 주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 주시고요. 이거 해줘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해주는 게 좋으니까 가이드를 지워 줄게요. 그리고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누른 다음에 이제 이번 파일 저장을 해야 되죠? 근데 반드시 포맷은 JPG부터 저장을 해야 돼요.
JPG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파일 이름 선택하면 이름 자동으로 입력됐죠? 2번으로 이름만 바꾸시고 저장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퀄리티는 8에서 12 정도 사이면 상관없거든요. 저희는 8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이 끝났다면 이제 이 PSD 파일은 파일 사이즈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고 400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에 50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밑에 두 개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이죠. OK를 클릭을 해주시면 파일이 이렇게 작아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00% 상태인데 이렇게 작아졌죠? 파일에서 다시 Save As를 눌러주시고 이번엔 포맷은 그대로 PSD 형태이고요. 이름 클릭한 다음에 파일 번호는 반드시 2번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저장하기를 누르고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될 파일, 여기 더블 클릭해서 빈 공간 클릭하면 보이죠? 여기에서 2번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여러분이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4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